네,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귀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. 네, 별로 뭐 무서운 이야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이거는 제 친구의 지인이 겪은 이야기인데,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신병이 들어왔대요. 신병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, 죽은 사람을 본다고 해요. 자기 어머니께서 굿을 하시는데, 자기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귀신이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막 무섭고, 아,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, 조금 지나면서,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, 그냥 뭐 그런가 보다, 뭐 귀신이 있네, 뭐 이렇게 조금 무뎌졌대요. 그런데 어느 날 밤에, 이제 깜깜한 새벽에, 어떤 병장이랑 이 신병이 경계 근무를 나가요. 경계 근무는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근무를 서는데, 두 명이서요. 네, 둘이서 이제 한 시간 뭐 넘는 시간 동안 심심하니까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죠. 근데 이야기를 한참 뭐 나누다가 갑자기 신병 얼굴이 엄청 창백히 하얗게 질리더래요. 병장이 왜 이러지라고 하니까 신병이 아, 저 조금 있다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말았대요. 병장은 괜히 좀 무섭잖아요. 얘가 귀신 본다고 하니까. 네, 그러고 나서 이제 내무실로 들어와서 병장이 궁금하니까 물어봤죠. 아까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이 신병이 하는 말이 그 병장님 왼쪽에 병장님 바로 옆에 어떤 옛날 군복을 입은 얼굴이 시퍼런 사람이 이제 병장님하고 똑같이 그 경계 자세를 취하고 서 있었더래요. 자기가 죽은지 모르고 이제 계속 경계 근무로 서 있었다는 거죠. 네,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병장은 뭐, 아,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? 네, 뭐저 같아도 아마 뭐, 거의 뭐몇 날, 며칠을 잠도 잘못 자고 이제 경계 근무 갈 때마다 무서울 것 같은데, 네, 뭐 저는 이제 귀신을 본 적이 없긴 하지만, 아마 저런 상황에 있었다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, 이번에 만들 프로젝트가 이제 귀신 관련한 거예요. 뭐 무서운 건 아니고, 뭐, 고스트라고 할까요? 어떤 고스트가 주인공을 쫓아가는 그런 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. 별로 안 무섭죠? 네, 그럼 바로 프로젝트로 진행하겠습니다.